안녕하세요. 김치병인 강순입니다. 오늘은 김장하기 직전에 먹는 배추김치를 또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. 이제 요 배추 절여서 씻어왔는데 양념을 배추김치만 따로 하겠습니다. 요 풀국은 지금 4컵이에요. 4컵에 마늘 3큰술이요 넣으시고 고추씨 3개 넣고요. 멸치가루 3큰술이요. 멸치가루 이렇게 저렇게 잘게 갈지 말고 이렇게 씹힐 정도로 하셔서 멸치가루 3큰술 넣으시고 또 이거 안 넣으면 서운하니까 스테비아 좀 넣고요. 액젓 반컵. 요거는 진젓이요. 진젓이 그 곰삭은 국물 떠다가 하는 게 진젓이에요. 5개만 넣을게요. 저 고춧가루는 집집마다 또 색깔이 틀리니까 색 보셔가며 넣으세요. 지금 저는 이렇게 해서 한 2컵 정도만 넣으시고. 손으로 이렇게 살살 버무리세요. 저희는요, 제가 배추 절인 것만 생각하고 요 간을 하는 거니까, 엄마들도 배추 절인 게 저랑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, 여기도 보태고 빼고 좀 하시고요.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. 한 반컵 정도만 더 넣으시고, 양념만 해놓고 배추만 절여주면 김치 담는 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. 이게 절여지는 거 기다리기가 좀 힘들지. 요거 쪽파도 너무 많이 넣으면 지저분하고 하니까는 적당량. 요 세포기 기준이에요, 지금. 네. 처음에는 이게 간이 안 맞으면 맛을 조금씩 찍어서 잡숴보셔가며 가족의 입맛을 또 맞추셔야 되거든요. 아무리 여기서 제가 한다고 해도 이런 얘기 안 해드리면 그 용도가 딱 맞는 줄 알고 하시니까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젓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니까 그것도 적당히 넣으시고요. 이제 제가 버무리겠습니다. 손을 여기다 이제 양념을 좀 털고요. 요거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다, 예, 이게 지금 4시간 정도 조금 넘게, 4시간 정도 조금 넘게 절여졌는데, 요게 지금 딱 적당해요. 이거를 네번 닦았어요. 4번 닦을 때, 이렇게 물에 건져 놓을 때,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한쪽씩 꺼내서 한끼 잡술 정도로, 이렇게 칼집을 다 썰어서 씻은 다음에, 속 넣기 직전에 이걸 이렇게 갈라서 해 놓으시면 돼요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속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잎새기 먼저 이렇게 양념을 해 놓으세요. 요 떨어진 잎새기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묻혀놓고 옆에다 놓으시고요. 배추 덜 절여진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한쪽씩 하면
한 끼에 한쪽씩 썰으면은 하루 잡수실 거예요, 아마 이게. 잘 자라서. 그리고 배추는 너무 큰거안 사고 이렇게 딱 먹기 좋게 허여갖고 막큰거 사시면 양념도 많이 들고 물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렇게. 요새는 아직 무가 맛이 안 들어서 무채 같은 건 조금 삼가하시고 그냥 이 배추만 맛있게 담는 걸로 신경 쓰시면 이게 익으면 진짜 톡 쏘는 맛이 있어서 너무 맛있잖아요. 뭐 너무 많이 이것저것 넣으셔도 그래가지고 요런 데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뻣뻣한 데가 좀 있어요. 그런 데에다 이렇게 요렇게 사이에다 요거 하나씩 하면 요게 또 익으면 하나씩 꺼내 먹는 재미도 또 쏠쏠하니 맛있어요. 이걸 다 버린다고 치면 지저분하다고. 그리고 그냥 또 양념해서 무쳐놔도요, 이게 제일 맛없어요. 짭짜름해가지고 짜서. 이게 요 사이에다 넣으시면. 이렇게 해서 양념 안 빠지게, 이렇게 야물딱지게 이렇게 하셔야 돼. 이제 지금은 해고춧가루가 나와서 해고춧가루로 담으니까 이렇게 막 힘들게 그 고추 갈아서 안 담으셔도 돼요. 왜냐하면 지금은 해고춧가루가 최고 맛있을 때잖아요. 지금은 그런 고추가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밀끔밀끔하니까 해고추 나왔을 때 김장까지는 그 송고추 안 끓어 안 저기 갈아서 넣으셔도 되거든요.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김치 담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안 하셔도 돼요, 지금은. 예, 해고춧가루라 고추 색깔도 예쁘고, 예, 우리나라 고추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주황빛이 나야 돼요. 꽃자두빛 그렇게 나는 거는 좀덜 맛있는 고춧가루이기 때문에. 어떻게 자연이 그렇게 새빨갛게 될 수는 없잖아요. 내 김치 담아서 먹어보면 이게 고춧가루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덴박 알아요. 우리들은 봐도 알지만 그래도 전문 아닌 분들은 그걸 모르시니까 담아서 이제 김치로 확인을 해야 되죠. 맛이 있는가 없는가. 네, 이렇게 해서 세포기 기준 요 정도 담아 놓으시면 김장철까지 다 잡수실 수 있으니까 세포기 정도만 이렇게 하세요. 네, 맛있게 담아져 있습니다. 다 담아져 있습니다.